그냥 심란하고 만사 귀찮고 내가 이렇게 유난일 때까지 내가 이걸 해서 뭔 복이 영화를 누리냐. 어머님은 지금 이 우울증이 오래됐고요. 어? 68세는 정말 관짝이 보인다고 할 정도로 내 몸이 무거워. 쌤, 내 5, 6번을 넘겨 죽을 거예요. 남아있어. 그러니까 엄마 진짜 좀 챙겨. 안 돼, 이 언니.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동, 금전, 돈, 서류는 물음표가 붙었고 설명할 거고 건강, 인연법,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신의 가물. 이것 때문에 상담하는 거 맞아요? 현재 하시는 일은? 지금은 식당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식, 한식, 양식? 한식이요. 한식? 지역이 어디예요? 강의는 지금 천안에 있고 저 집은 서울에서 왔다 갔다. 올해 이제 2달 남았어요. 제 음력 10월이니까 이제 지금부터 내년까지 보는 거면 이동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이 됐거나 직장이 됐거나 이사를 하거나 여기 이사에는 가게도 포함되어 있죠. 플러스 서류가 물음표가 붙었어. 이거는 계약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잖아. 매매, 뭐 사고 팔고, 정리. 그러니까 아직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서류가 이게 물음표거든요. 내가 여기서 외우다가 물음표. 그래서 마무리가 나온단 말이야. 마무리. 그냥 나온 대로 얘기할게요. 어머니도 신점이니까. 마음도 뜨고 본인 마음도 뜨셨고 그냥 심란하고 만사 귀찮고 내가 이렇게 이 나이 때까지 내가 이걸 해서 뭔 복이 영화를 누리냐. 막 꼴도 베기 싫다. 나 조용히 뭐 휴가처럼 쉬고 싶다. 지쳤다. 이게 강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약간의 우울증이 있는 거 아시죠? 약은 드세요? 약은 제가 다른 병이 많아서 약은 먹을 수는 없고. 왜 얘기하냐면 제 눈에 어머니 치료를 좀 받는 거를 권하고 싶은 거야. 이 우울증이 그냥 뭐 늙으면 다 똑같아, 늙으면 힘없어, 그냥 이런 옛날 같은 식으로 판단을 하면 안 돼. 어머님은 지금 이 우울증이 오래됐고요. 그리고 삶의 의욕이나 어떤 존재감, 자존감 이런 모든 거에서 상실감이 들었고 그리고 여기 인연법 내가 썼잖아요. 식구하고 이별이 있었어야 돼요. 가족하고 떠나고 떠나가고 나는 남아있고 이게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도 나는 이별이 들어오니까 아픔을 겪어야 되고 마음의 상처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고 멘붕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울증까지 이게 확 들어오면 걱정돼서 그래요, 어머니. 극단적으로 엄마가 막 삶에 대한 애착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드셔라.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같은 게 보이니까 여기는 혈압도 있고 당뇨도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심혈관은 심장 수술을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 팔자에 있거든. 여러 번 해도 재수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혈관 질환이 딱 나와. 근데 거기에 당도 또 올 수가 있고
이게 지금 엄마 갑상선도 제 네. 눈에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갑상선의 부신 호르몬계의 역할은 감정 조절과 체온 조절이 포함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데미지가 오면 의학적으로도 우울증이 심하지만 운기, 나는 무당이니까 엄마의 운을 보면 다 내려놓는 게 보이니까 너무 무서워요, 저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이 식당은 주소를 이제 자막 처리할 거니까 주소를 불러봐. 오래되고 좀 유명한 집이에요. 그만하고 싶어요, 네, 진짜. 처음에 정말 그만할게요. 아, 저는 운기가 다 했다고 나와요. 상처가 많아가지고 그만 엄마하고의 인연, 이별. 내가 그랬잖아요, 이별. 그러니까 이 터전하고, 그러니까 터에 뭐가 서운한 것도 없어. 이 터의 텃대감이 괘씸하다, 뭐 이것도 아니고, 내가 장사를 하는 안주인이 우리 엄마께서 건강주가 허락을 안 해요. 건강을 허락을 안 하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물려주든. 아주 힘들잖아. 이 일이 식당이 보통 저게 아니고, 그리고 특히 순두부 같은 걸로 손이 많이 가고 쟁이, 이손 기술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누군가에게 이렇게 물려주거나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파는 건안 나와요. 이렇게 안면이 있는 사람, 뭐 아는 동생, 뭐 언니,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약간 안면이 있다. 연결이 되면서 이게 이제 정리정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처음 봤는데 이걸 어떻게 알며. 인연법. 떠나는 거 터하고도 이별. 가족하고도 이별. 지인하고도 이별. 내 단골 손님하고도 이별. 그러니까 요런 운이 있을 때는 정리정돈이 제법 빨라요. 그러니까 저는 건강해야 돈도 쓰고 죽는 거지. 그리고 제 눈에 우리 어머님이 식복, 재물복을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한 번씩 파괴가 들죠. 개띠니까 한 번씩 훅, 뭐, 사기를 당하든, 뭐, 보증을 섰던, 뭘 했던 해서 한 번씩 목돈이 이제 훅훅 나가야 되는 건 있지만, 그래도 금전의 고락은 없다야. 금전이 마르진 않는다. 그러니까 나쁜 사주가 아니죠. 그 복된 사주인데. 우리가 표현하면 치마 두른 남자다. 이 말은 내가 여자의 몸이지만 가장 노릇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엄마가 다 관리, 감독을 해야 돼. 돈의 흐름, 집안의 대소사, 자식의 뭐 학업 공부부터 졸업, 부터 직장 생활하고 용돈 주고 거처 사는 부분부터 모든 거를 내가 남자의 가장 노릇을 해야 되니까 총대를 매는데 지금은 무엇보다 어머님을 생각을 하세요. 저는 쉬어라가 나와요. 그리고 내년이 66세잖아요, 어머니. 이때 음력 9월, 10월부터는 더 우울증이 완전 심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가 67세 성주가 떠버릴 거고, 68세는 정말 관짝이 보인다고 할 정도로 내 몸이 무거워. 죽은 거와 매한가지일 만큼 거동을 못해. 알아 누워야 돼. 그러니까 오죽하면 관짝이 보인다 할 정도로, 이게 속된 표현이에요. 그냥 사람이 그냥 반병신마냥 그냥 누워서 손가락 하나 이렇게 까딱 못할, 그 다음에 69세란 말이야. 9수 넘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이 그나마 어머니 운이 나쁘지 않을 때, 아직 손님이 많잖아, 코로나여도. 손님이 있고 그럴 때 어느 정도 제가격을 받고 마무리를 짓고 조금 3년 정도는 몸을 만드세요. 가벼운 산책, 운동, 뭐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너무 노력을 했고, 정말 아둥바둥 빈손으로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그런 근면 성실함이 눈에 보여요. 근데 그러면 뭐해?
내가 살고 나야 자식도 있고, 뭐, 시집장 가가는 거 보고 사는 거지. 지금 엄마가 오늘 처음 나를 보는데도 이 슬픔이 여기에 너무 꽉차 있는 거가 느껴지니까, 아, 이거는 좀 그렇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매매는,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 서류가 정확히 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부동산이나 이런 데 정확하게 내놓으시고, 그 다음에 누가 이제 소문 듣고, 아유, 뭐, 나 이렇게 누구 아는데 관심이 있다 그러면, 나 두말하지 말고, 조용히 넘기시고. 서울에 뭐집 같은 데 사는 거는 어떨까요? 하나 더 사볼까요? 더 내려가는데. 아, 부동, 이제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은, 지금의 사실은 부동산을 장만하는 시절은 맞는데, 내년에 상반기 안에까지만, 좀 구매를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돈이 조금 더 내려가요. 그러니까 23년도 음력 상반기 6월, 요때까지, 요 안에까지는 조금씩 더 내려가는, 내려간다. 근데 이제 이게 2년 후에는 제가 여기 보여요. 저는 이제 전망을 보는 거야. 2년 정도 후엔 이제 피가 묻겠죠. 요 가게를 정리하고, 문서를 치고 나가는 거 괜찮죠. 왜냐하면 서류가 물음표니까 계약서는 매매 계약서도 되고, 여기 매매 썼죠. 매입도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고 사고가 되는 거야, 순서가. 먼저 파는 거야. 팔고 사면 괜찮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의 한방이 됐든, 아니면 차, 뭐 이런 걸로 해서 우울증. 이게 이제 엄마가 지금 약이 뭐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이 심혈관 질환은 장난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약에 그 약까지 먹으면은 오히려 안 좋아요. 위험해요. 심장이. 그러니까 마시는 차, 이런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뭔가 취미 활동, 이렇게 하시는 것을. 근데 어머님하고 닮았어요. 이상하게. 엄마랑 닮은 할머니 같은, 이게 아주 꼬부랑 할머니는 아닌데, 친정 엄마라고 하는데, 그쵸. 근데 누구냐니까 엄마래. 당신 엄마래. 근데 원래 이렇게 무슨 지병으로 이렇게 복수가 찼어요? 겹쳐서 보여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지금 이거 플러스 저는 복수가 배가 좀 많이 나왔는데 상당히 닮았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누구세요? 그랬더니 엄마래. 친정 엄마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암양서 있어요. 앞에 본인 앞에 서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전에 귀신을 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닮았는지 뭐 아냐고 내가 조금 왜 닮았냐고 진짜 닮았다. 신기하다. 근데 그분이 그냥 당신이 불쌍하대요. 불쌍하다고, 아유, 네가 많이 치이지? 이 말을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네가 많이 치이지? 아, 그래서, 밤에서 그 순간 노래 다니가 챙기면 그래서 네가 치이지? 이러는구나. 엄마가 지금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깨에 토닥거리면서 하신 말이 네가 치이고 있구나. 치이지 안쓰럽다. 울지 마라. 근데 돈 걱정 안 해도 되잖아. 너좀 쉬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돌아가신 어머님 눈에도 지병으로 어떤 큰 고비를 이 심장이 다시 될 수도 있다고 했어. 내가 응급실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치이지 좀 쉬어. 이제
한시름 낫잖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 요즘 너무 뛰어다니고 너무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나는 무능해고 이제 너무 무능하고 죽은 것 같아서 그러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저를 너무 많이 괴롭히는데. 엄마 그래도 몸이 건강해야 돼요. 제가 애지간해서 상담자 분들한테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아니 어머니 오늘 나 처음 봤는데 뭐 심혈관이 있는지 뭐 우울증이 있는지 서류가 정리를 할 게 있는 건지 정리하고 있어요. 정리된대. 그러니까 운이 들어왔을 때 정리를 해야 손해도 덜 보고 물 흐르듯이 내가 써줘야겠다 엄마한테. 지금부터 지금 22년도 음력 10월이에요 어머니. 요 10월달부터 23년도 내년 상반기 음력 6월 요 기간에는 어머님이 마음먹은 대로 정리정돈. 그러면 그게 뜻하는 대로 물 흐르듯이 좀 돼. 미련 떨지 말라고. 우리 이렇게 엄마랑 진짜 똑 닮은 할머니가 미련 떨지 마. 아둥바둥 하지 마. 이렇게 걱정을 할 때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혼이 와서 나한테 신신당부할 때는 일신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엄마 진짜 좀 새겨 들어봐. 지금 나이에 쉰다고 해서 무능력하다고 하지 않아. 65세, 내일이면 66세야. 그 나이에 느긋하게 조금 몇 년 쉬었다 간다고 해서 내가 바빠지고 어? 내가 문 식충이고 아니야. 안 그래. 그러니까 그 저기 친정 엄마가 울어요. 정말 똑 닮았어. 신기해. 손 좀 줘봐 엄마. 아니 나 너무 걱정돼서 그래. 이봐 손금을 봐도 이게 한 번, 두 번, 어? 셋, 넷, 다섯, 여섯 번을 넘겨. 죽을 거기를. 그러니까 앞에 몇 번 했잖아 심혈관. 남아있어. 그러니까 엄마 진짜 좀 챙겨. 안 돼 위험해. 제가 어머니 응원해 드릴 테니까 아프지 마서. 어머니 우리 화이팅 하자. 울지 말고. 하나, 둘, 셋. 화이팅!